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이한선입니다. 자, 배가 어제 나가서 잡아왔습니다. 하루 사이 조기 병어 4,500개 상자, 양가망 16척, 소형 12척, 유자망 1척 조기배 있고요. 자망 3척 있습니다. 홍어뼈가 오늘도 1척 있네요. 조기하고 벌치, 병어, 잡어들도 접장에 잡아왔고, 이제 칠석 위에, 바라 위에 한두 마리 있는 그런 친구들이며, 갑오징어, 딱동, 민어, 통치, 꽃게. 꽃게는 봄까지 살이 계속 차죠. 지금도 알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 자기는. 꽃게가 숫게보다 안게가 지금은 조금 더 비싸요. 가을철에는 숫게가 더 살이 많았고, 지금은 교대하는 타이밍. 풀치들 김장철이 지나면 또 저렴해졌죠. 김장철에도 뭐 아주 비싸진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그때 좀 조금 단가 올랐다가 다시 푹 떨어졌어요. 잡어들, 백조개, 빈댕이, 송어, 이거 저거 있고요. 잡어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잡어가 이제 한쪽 다 차지할 정도로 대하고, 통치, 민어 종류, 장어 사이즈별로 우럭하고 참돔, 낙지 몇 마리인데 손도 아주 좋네요. 자, 덕자도이 좀 있고, 은평성이, 딱돔, 뭐 세사방고기 불리는 이름이 많죠. 거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 큰 겁니다. 제 정도가 표정만 작으면 뭐 세 마리에 옛날에 25,000, 요즘 단가가 좀 올라서 물가가 3만원 이상씩 판매되고 있는데, 코딱돔이죠. 자, 여기는 뭐 친구가 있냐. 대야, 함대야, 숫대야. 배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람이 또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또 목포는 비 소식이 있고, 이제 유자망들은 다 들어오고, 소형 배들은 하루 사이에 가서 잡아왔습니다. 선도가, 때깔이 아주 좋아요. 보면 조기도, 조기 지금 참고로 작습니다. 요즘 올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라나 칠석 당연히 속은 작아요. 유자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올해 시작할 때부터 유자망하고 같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지금 가격이 안 올랐다, 속이 더 작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돈을 조금 더 쓰시면 유자망에서 좀 시야 큰 것들 드시고, 양각망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이제 저런 거 드셔야 돼요. 칠석, 육석, 육석 칠석이네. 좀 큰 걸로 그런 걸 드셔야 되고. 간재미, 마리갈치, 신미식 담았네요. 자, 속까지 난 다 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단가가 3배, 4배 뜁니다. 그런 걸 참고하십시오. 어떤 시즌 때나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평균적으로 올해 좀 작다, 속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오징어 양 많은 거 이렇게 있고요. 17, 18kg 나갈 듯 합니다. 홍어가 지금 연일 들어오네요. 마치 한 4, 5년 전에 홍어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목포 시내에도 홍어 가게가 몇 집이나 더 생겼었습니다. 시장통 사이에서도. 참 재밌죠. 몇 개월 사이에 홍어가 계속 나오니까, 물건이 나오면 또 그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기호가 그 시즌에 또 더 많이 잡수나 봐요. 그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4, 5년 전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없어졌어요. 자, 유자망 저기 가볼게요. 어이구, 미끄러워. 자, 이쪽이 가장 큰 것들이죠.
10km 될까 말까 하겠네요. 자, 이쪽은 속강치, 소속강치, 소속강치, 속강치, 깡치. 180mm, 160, 140, 120, 100, 그 다음에 75mm 사이즈. 그렇게 사이즈별로 한 상자에 같은 키로수에 들어가는 양을 구분해 넣습니다. 잡아도 구동을 좀 있고, 이 하얀 거 좀 더 구동을 해요. 마귀하고 이런 것들, 잔조기. 완전 잔조기들. 자, 홍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일본산도 유통이 많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래스카 쪽, 남아메리카 쪽, 그쪽 수입산들. 액산도에서 또 많이 나오고, 액산도 배를 몇 척 더 늘렸다더라고요. 늘렸는데 올해 좀 조업량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잡힙니다. 추석 명절 때까지만 해도 홍어가 좀 귀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잡힙니다. 추석 명절 때까지만 해도 홍어가 좀 귀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잡히네요. 바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드시기 사실은 힘들어요. 물기가 좀 빠져야 됩니다. 멀컹멀컹 씹히고 물 나와가지고 조금 숙성이 최소 일주일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안 삭힌 거의 기준입니다. 열기하고 우럽하고. 농원에 저쪽 꼬랑지 긴 친구들. 자, 가자미가 작년에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좀 덜 나오네요. 이 시즌이면 슬슬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 집은 출석 바라 잔조기 이렇게 뺐습니다. 잔조기를 저만큼 빼고 바라조기 막 담은 거, 여기 가지런히 담은 거. 자, 몇 년 지나면 저렇게 출석으로 가지런히 담을 사람도 없을 듯 해요. 사실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이 계시니까 60대, 70대 유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냄새나는데 여기 장갑 끼고 장화 신고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주간에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하겠습니까? 잡어들 장대 꽃게 잡어 많이 잡아왔어요. 근데 이제 조업 기간이 짧으니까 아직 하루 이틀 하루 반 사이에 하는 거라 양들이 많지 않죠. 어종마다 선도는 좋습니다. 횟감들도 좋고요. 저런 것들 농어 가성비 좋죠. 선어회집에서 쓰시기 좋습니다. 저런 거 가격도 저렴하고요. 입에도 바로 옆집에서 잡아왔나 보네. 비슷합니다. 어종이 오랜만에 장대가 좀 보이네요. 참 사랑받는 생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양태, 장대 불리는 이름이야.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고. 농어하고 쥐고기, 쥐치 국내산입니다. 이게 시중에 유통돼서 말리는 것들은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말리는 어르신들이 파는 것들은 좀 믿고 사셔도 될 듯 합니다. 해양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